목포 신앙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는 그동안 전국에서 많은 추모객들이 방문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돌연 7월부터 세월호 선체 탐방을 전면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3년 만인 지난 2017년,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는 목포 신앙 부두에 거치됐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의 현장이자 증거물인 선체에는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단체들은 유가족들의 안내에 따라 선체 내부 곳곳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가족들이 왜 싸우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하는 방면에 또한 이 세월호가 영원히 거치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왜 안전이 중요한지를 또 알리는.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돌연 7월부터 선체 탐방 등 일반인들의 선체 내부 출입을 금지한다고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과 탐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선체 내부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하고 탐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세월호 단체는 대안 없이 무조건 탐방을 중단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박 등록이 말소된 건 인양도 되기 전인 지난 2016년인데 7년이 지나서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해수부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7월 1일부로 선체 출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를 영구 보존할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 사업의 일환으로 선체 내부에도 탐방로를 조성하는 만큼 그전까지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입장. 하지만 실제로 탐방로 조성이 시작되는 건 오는 2027년이어서 세월호 선체 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